바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왔을까? 미난두 마을로 향했다. 이곳 사람들 대부분은 농민이다. 그 때문에 소를 가장 중요한 일꾼으로 여긴다고 한다. 마을 입구로 들어서자 특이하게 생긴 도구가 보인다. 소를 이용해 방아를 찢는 전통 농기구다. 소의 힘으로 커다란 농기구를 천천히 움직이면 고소한 기름을 얻을 수 있다. 가득 담긴 땅콩 기름의 고소한 향이 진동한다. 마을 안쪽으로 들어가 봤다. 이 마을 사람들은 오래전부터 필요한 생필품을 자급자족해왔다. 여자들은 목화를 재배해 실을 만들어 옷감을 직접 만들고 있다. 아직까지 이런 전통 방식으로 실을 하나씩 엮어 천을 만든다는 것이 신기해 보인다. 다 만들어진 옷감의 완성도는 훌륭하다. 화려한 전통 문양이 새겨진 고운 천들이 일일이 수작업으로 만들어졌다는 게 믿기지 않을 정도다. 미난도 마을에 전기와 수도가 들어온 지는 불과 5년이 채 되지 않는다. 이곳 사람들은 아직도 전통 방식 그대로 살아가고 있었다. 정직한 땀방울로 결과물을 얻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에서 잊고 있었던 시골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다.